안녕하세요, 카필라입니다. 스타일이라서 그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바로 바셀린. 바셀린인데 이렇게 작은 거를 대고 다녀요. 큰 거는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아 근데 이거 옷이 너무 바스락거린다. 333이라고 적혀있고요. 예전에 아는 동생한테 선물로 받았어요. 완전 빨간색 립스틱이거든요. 저는 이런 색을 진짜 웬만하면 안 바르는데 그래도 이런 거 하나쯤은 있으니까 좀 뭔가 쎄 보이고 싶은 날 그럴 때 또 쓰게 되더라고요.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발라볼게요. 버스는 컬러가 여름 라이트랑 겨울 베일을 걸쳤다 그래서 오는데 빨간색 진짜 안 어울리고요 주황색도 진짜 안 어울리고 핑크색도 별로 안 어울려요. 저는 그냥 엄청 연한 거 입술색이나 오히려 보라색 블럼 이런 게 어울리더라고요. 자주색 같은 전에 퍼스널 컬러 진단 받으러 가서 저는 모든 입술이 안 어울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들었습니다. 제가 모든 입술이 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보라색, 자주색 계열을 안 어울려서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첫 번째는 맥이고요. 지워져서 모르겠어요. 무슨 레슬리예요? 레슬리 레드 이런 색인데 이게 제 퍼스널 컬러에 안 맞고 소에서 산 조초랩 클렌징 팝인데 계속 물티슈로만 팍팍 문대면 뭔가 입술 다칠 것 같아서 클렌징 팝 묻혀서 좀 지워볼게요.
이제 이거 잘안 바르는데 엄청 발색이 연해가지고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비싼 거 3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올리브영에서 팔 것 같은 거. 롬앤 게 되게 많아요. 제가 그때 버스넷 걸로 진단받았을 때 롬앤 거를 많이 추천받았어서 그때부터 봤는데 롬앤이 약간 굴돈 굴돈 립을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연한 것부터 발라보자면 이게 롬앤 주시 립스틱 틴트 25 베어 그레이프인데 이거 되게 집에서 바르고 나갈 때는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제가 순한 느낌. 근데 밖에 나가면 이게 뭔가 유지가 안 돼요. 착색도 안 되고 제가 엄청 입술을 빨아먹는 스타일이라서 맨 처음엔 예쁜데 이거를 이제 들고 나가면 입술색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조금 아쉬운. 근데 되게 예뻐요. 되게 연해요. 시글로우 틴트 에어 2번 위그인데요. 이것도 그 퍼스널 컬러 진단받은 데서 추천해준 건데 이건 조금 더 핑크빛이 도는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이제 뭔가 이미 입술이 자극이 많이 돼서 다 비슷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것도 잘 막 그렇게 막 잘 바르진 않아요. 제일 잘 어울리는 거 알려주세요. 롬앤 주시 립스틱 틴트 7번 주주브예요. 이거는 조금 빨간기 주황기가 돌아서 잘 안 써요. 해서 잘 안 쓰는 건데 약간 보라색 돌면 저는 궁금해지거든요. 나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근데 이것도 너무 진한 보라색이라서 저랑 안 어울리더라고요. 롬앤 글래 스팅 워터 틴트 6번 퍼플 샤워거든요. 딱 봐도 뭔가 진해 보이죠?
입술 달궜어요. 마지막 룸엔 건데 이거 제 죄예요. 룸엔 주시 레스팅 틴트 6번 비그비그거든요. 이거는 여름 꿀톤 아신 분들한테 유명한 템일 수도 있어요. 전 이게 완전 제 죄고 데일리고 거의 이걸 발라요. 아니면 이거 에뛰드 디어 달링 틴트 고구마 레드 이 두 개를 거의 매일 바르거든요. 이거 약간 보라색인데 되게 쿨한 색이고 제 입술에서 약간 좀 더 진해진 느낌. 그냥 이렇게 딱 안경만 발라줘도 전 이렇게 연하게 바른 게 잘 어울려서. 그리고 이거 발랐을 때 되게 댓글에 입술 뭐 발랐냐고 많이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구마 레드도 이거랑 되게 비슷한데 이거는 살짝 좀 덩그로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물틴트 되게 좋아해서 그냥 막 발라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싸잖아요. 이게 5,000원인가 막 그래요. 근데 이거랑 색이 되게 비슷하고 그래서 막 나갈 때는 이거를 많이 들고 다녀요. 입술색이랑 비슷하다 해야 되나? 너무 아까 그 롬앤 베어 그레이브처럼 너무 제 입술색이랑 비슷해서 딱 사진 찍을 때는 좋을 것 같은데 화장 직후에는 예쁠 것 같은데 들고 다니기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손앤박에서 나온 거고 하나는 디올 더블로 틴트 그레이프 골드예요. 이거는 글로우 틴트, 이거는 블러 틴트. 저는 이 두 개 중에서는 이 블럼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너무 진해서 좀 진하면 안 어울리죠. 진하면 뭔가 사람이 촌스러워진 느낌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번엔 그레이 제 죄가 있어요. 하나는 어퓨 더
날개색 살짝 획기가 도는 날개색이라서 저는 저런 이게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되게 싸거든요. 3,000원인가 5,000원인가 아무튼. 그래서 이게 제 이번에 다이소에서 6개를 7개를 샀는데 그 중에 이게 제일입니다. 이렇게 제 립 제품 더리를 해봤는데요. 항상 해보고 싶은 컨텐츠였는데 이게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계속 입술을 지워야 되니까. 제가 피부가 예민해서 되게 민감한 피부라서 그랬는데 드디어 해서 마음이 후련하네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을랑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한테 제일 잘 어울렸던